뉴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하다 2022년 12월 사면된 김경수 전 지사. 당시 복권은 이뤄지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런데 김 전 지사가 이번 광복절 복권 대상에 올랐습니다. 예비 대선주자의 복권 문제는 야권 내 친명, 비명 그룹 간의 미묘한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화합 차원에서 환영한다, 야권 분열책이다,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가 대통령에게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직간접적인 여러 루트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복권을 요청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 측 관계자는 복권 문제는 우리가 먼저 물어볼 수 없는 사안이라며 지난 4월 영수회담 실무협상 때 김경수 전 지사와 정경심 전 교수 복권 문제를 물어와 둘 다 동의한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전 지사 복권을 놓고는 여권 내에서도 온도차가 감지됐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측근들에게 민주주의 파괴 범죄에 대해 반성도 하지 않는 사람을 복권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냐며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자 친윤계에선 여당 대표로서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안에 왈가왈부할 건 아닌 것 같다, 당정 갈등으로 비칠까 우려된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실에선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고 아직 어떤 것도 결정된 건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 전 지사의 복권 여부는 오는 13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